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고양시의 소식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는 온맘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에요. 벌써 2023년도 한 해의 절반을 달려가고 있네요. 이달에는 또 어떤 쏠쏠하고 알찬 정보가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고소목 고향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청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심이 있고 취업 의사가 분명한 경기도 거주 경력 단절 여성이 대상이고요.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것에서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숨겨진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등 데이터 활용 전반에 필요한 기획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채널의 SNS 홍보 마케팅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국비 지원 과정이라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고요. 수업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하루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6월 16일까지예요. 사전 설명회가 6월 9일 금요일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검색창에 고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 소식은 하마마켓에 관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양시에서 하마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마마켓은 수제품을 의미하는 핸드메이드에서 HA 하와 MA 마 철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화정중앙공원에서만 열렸는데 올해는 덕양구청 옆 가로수길에서도 열리네요. 매월 각각 2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고양시 대표 수제품 작가들이 참여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요. 라탄, 목공예, 패브릭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저글링 퍼포먼스, 오카리나 연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하마마켓은 오늘 11월 7일까지 열리는데요. 6월 12일 월요일, 6월 13일 화요일은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열리고요. 26일 월요일, 27일 화요일에는 화정중앙공원에서 열리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나들이 삼아 나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일산 동구보건소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의 형성을 위해 제7회 고양특례시 생명사랑영화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생명사랑영화제에서는 다음 소위를 상영하네요.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 평론가이자 심리학자인 심영섭 교수와의 힐링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생명사랑영화제는 6월 16일 일산 CGB 5층 7관에서 오후 6시 50분에 개최되고요. 만 14세 이상 고향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위를 보고 싶으시거나 심영섭 교수님의 힐링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은 청취자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 신청은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면 되고요.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행사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 홍보 포스터 속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의 전화는 031-927-9275 내선 302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고양시 중부대학교 중부캠퍼스에서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사업의 새롭지 캠퍼스를 연다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인 학습자의 미래 역량 개발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40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중부대학교 새롭지 캠퍼스에서 열리는 과정은 앙코르 커리어, 디지털 기기 활용, 몸과 마음 돌봄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6월 9일까지고요. 지식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네요. 자세한 사항은 지식 홈페이지나 전화 031-8075-1161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독서대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독서대전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6월에는 고향 가족 유람단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우리 고장의 명소인 행주산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역사와 행주산성을 알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희소식이 되겠네요. 화정에 있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6월 10일 토요일에 행주산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워크북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해요. 어린이 여행책을 쓰는 이나영 작가의 강의를 듣고 워크북도 만들고 행주산성을 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8세 이상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6월 5일까지 독서대전 홈페이지나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6월 17일 토요일에는 탁형규 고미술 해설사와 함께 행주산성 임진왜란의 현장을 탐방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 포함된 15가족이고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행주산성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접수는 6월 12일까지 독서대전 홈페이지나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마음의 고소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 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